머리가 큰 거를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길 때 몸쪽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옆으로 살짝 찢어낸다는 느낌으로 바깥으로 살짝 찢어낸다는 느낌 이스펙터 오브 바이스 오른쪽에는 이른바 우리 보디빌딩 챔피언 김영재 쌤 모셔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좀 모티브로 좀 잡는 이제 김승현 선수를 보면서 다이어트 잘하잖아요. 여자친구 없고 다이어트 잘하시잖아요. 여자친구 없어야지 다이어트로 이제 잘하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핑계 되지 않고 제가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좋은 결과가 있었고 상금이 10,000원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보디빌딩에서 그 10,000원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되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솔직히 되죠, 그죠? 어떤 거에 집중하셔서 이제 운동을 해오셨는지? 전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다이어트 할 때 몸을 만들기보다는 지방을 걷어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같이 빛 시즌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시즌에도 운동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 시즌에 얼만큼 근육을 다져놨나에 따라서 지방을 걷어내서 그 몸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4분할에서 5분할을 운동을 하고요. 주말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상체 전신 운동을 한 번 정도 합니다. 체중이 조금 정체됐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상체 전신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에 조금 도움을 주고요. 그 전신 운동할 때는 부위별로 자기가 부족한 부위는 분명히 시합을 많이 나가신 분들이라면 잘 알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트레이닝을 하고 아무래도 보디빌딩에 있어서는 신장이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팔 운동은 무조건 따로 빼서 하는 편입니다. 팔이 진짜 제 생각이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바디빌더는 팔이 좋아야 바디빌더 아닌가. 피지크 선수인데 막 팔이 막 머리통만 저는 하죠. 그냥 시각적인 효과 실제 두께만은 상관없는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저는 시각적으로 제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몸이 좀 작아 보이죠. 머리가 큰 거를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넓은 강백근을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머리 크기 때문에 또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예전 거 보신 분들 계시죠? 무조건 넓어질 수 있다. 맞아요. 저는 원래 고등학생 때 X밖에 없었습니다. X밖에. 예, 제가 운동을 한 이유도 머리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지금 혼자 있으면 지금 이렇게 혼자 있으면 머리 크다니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영재쌤 한번 훈련하는 시간이 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폭발적으로 힘을 쏟지 않으면 남들이랑 시합을 나갔을 때 저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진짜 집중해서 운동을 하는 편이고 시합 준비할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예민하게 운동을 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시간에는 지금처럼 회원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휴대폰도 내려놓고 오로지 저한테 제가 원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진짜 조금 집중해서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빗시즌에도 항상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거를 만들어서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승현쌤 영상을 보면서 좀 이렇게 모티브를 받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예전에 왔을 때 저희 또 같이 함께 어깨 운동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가슴 운동도 했던 가슴 운동도 같고. 했었던 것 같고 주화요 쌤이랑 같이 했었네요. 그래서 추억에 젖어볼 겸 어깨 운동 오늘 한번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시도록 하죠. 가시죠. Come on! 구독자분들은 맨날 제 루틴을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인바 프로 챔피언 김영재 선수 루틴에 완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 루틴을 후면 쪽에 중점을 두는 걸 한 번을 하고 전면 측면에 조금 중점을 두는 거를 합니다. 격주로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저는 승모근 운동을 두 가지 정도는 항상 하는 편인데 업라이트 로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차근차근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 정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후면 삼각근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한쪽씩 가동 범위를 최대한 많이 늘려주면서 후면을 좀 자극을 줍니다. 선피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후면 삼각근 먼저 하는 스타트하는 루틴이 프로 선수들 가운데에서 제일 흔한 것 같아요. 몇 개 하십니까? 저 20개 한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이 해주십시오. 아, 개수 맞춰야 되나요? 저희는 다 혼자 삽니다. 네. 역시 고립. 분명히 자기한테 좋은 운동은 있거든. 자기가 보완해야 되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100%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프로그램화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요새 대회 끝나고 거의 쉬엄쉬엄 운동하고 있어서 전력을 다 쏟진 않는 선에서 따라가보고 체험해보고 이게 나 좋았다 싶은 게 제가 또 제 훈련을 할 때 더 적용될 수 있잖아요. 뭐 저랑 같이 하는 게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높여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높으나 낮으나 이걸 내가 각도를 팔꿈치 각도를 일치하게끔 케이블 따라가시죠. 이 각도에서 들어오면 팔꿈치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이고 여기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다음 어느 정도 비하인드 쪽에 이제 자극을 주고 이제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할 건데 뭐 이거는 뭐 프리 바벨로도 할 수 있고 이 머신으로도 할 수 있고 전 조금 귀찮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머신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머신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그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비하인드 프레스가 완전 후면 삼각근 절대 아니에요. 측면의 견봉 살짝 사이에 여기니까 이렇게 사이드에서 이렇게 딱 섰을 때 여기가 죽어있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많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넣어서 하는 편입니다. 전면 프레스 할 바에는 저는 비하인드 프레스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이 혈관이 안 좋은 댓글을 쓰시죠? 뭐 내추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자기들이 1, 2년 운동하고 자기는 안 되니까 자기랑 저랑 스펙이랑 골격근량이랑 인바디 똑같이 나온다고 왜 다르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인바디에서는 솔직히 이 근육이 몇 년을 썼는지 다졌는지 이거는 평가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인바디에서 10년 쓴 근육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바디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혈관이란 건 다이어트 상태랑도 굉장히 밀접하니까. 근데 혈관이 한 5년, 6년 차 되니까는 확실히 진짜 많이 두꺼워졌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 혈관 많이 나오면 뭐 아르기닌을 먹어서 나온다. 헛소리고. 진짜 신기한 게 음식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혈관 두께감이 달라요. 음식을 딱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은 두껍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안에 따뜻했고 제가 웜업 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발열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날씨가 추운데 많이 나갔다. 다 들어가죠. 그 심장 위로 팔을 다 들면은 한 10초 만에 없어요. 자, 깔끔합니다. 오, 속도가. 셋, 넷,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머리 세 개. 지금 보니까 곳곳에 트로피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멋있는. 이거 갑자기 꺼내신 거 아니죠? 놓을 데가 없어서 꺼냈습니다. 트로피라는 게 사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참 부질없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죠? 약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저거 하려고 내가 이 고생했나. 저는 근데 진짜 몸 만드는 걸 좋아해서 시합의 성적에도 좀 연연은 하지만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시합을 나갑니다. 진심 진짜로. 그런 태도가 저도 그렇게 진짜 즐기고 있어요. 좀 가볍게 페이스풀 동작이랑 진짜 벤트오버 레터럴레이즈를 그 컴파운드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길 때 몸쪽으로 가져온다는 느낌, 뭐 옆으로 살짝 찢어낸다는 느낌으로 바깥으로 살짝 찢어낸다는 느낌. 스펙터럴 바이스. 죽이는데요? 진짜. 저 원래 이런 그 추임새 없습니다. 시합 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쉽다. 근데 시합 끝나고 나면 다시 다이어트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일주일이면 뺄 것 같은 느낌인데 절대 안 빠져.
무릎이 꺾게 되면은 안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당기는 위치가 지금 보세요. 요렇게 당겼을 때랑 저는 지금 여기서 살짝 넘긴다는 느낌을 듭니다.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꺾이지 않게끔 복직근에 살짝 힘을 주시고 중립을 시켜서 조금 최대한 당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부 잡을 때 진짜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네. 복부 잡을 때 딱 들어가잖아. 보고 있어요. 심사위원 밑에 보고 있어. 이까지는 그냥 봐. 네. 딱 이렇게 하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 알죠? 여기서 막 이런 거 딱 포즈할 때 딱 네. 스키 동작에서 탁 잡는 거. 예를 들어서 강백은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해주면 그게 너무 재밌어.